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오셨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인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안녕! 지금 뭐냐, 딩고를 잘 봤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와! 딩고를 다들 보셨나요? 저는 사실 안 봄. 아직. 킬링 보이스를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와!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제가 나갈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저는 그 제가 네, 제 얼굴을 잘 못 보이어가지고 노래하는 네, 다음에 또 나갈 수 있으면 좋겠긴 합니다. 근데 곡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킬링 보이스 플리는 언니가 직접 짜신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짰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추천해주신 곡들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순서랑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짜가지고 네, 제가 쭉 한 20분짜리 셋을 네, 만들었습니다. 킬링 보이스 너무 짧던데요? 아, 그래요? 한 20분 그래도 조금 넘는데, 그죠? 그게 한 큐에 불러야 되는 거여가지고 틀리면은 진짜 다시 처음부터 불러야 되는 그런 거라 와, 집중력을 엄청 해가지고 집중을 엄청 해서 이제 네,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 앨범은 잘 듣고 계신가요? 제 새로운 앨범 시간이 엄청 빨라서 지금 저번주 목요일날 나왔는데 벌써 일주일이 다 됐네요. 거의 원테이크로 끝났습니다. 네, 원테이크로 끝났고 막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한 네다섯 번 했나? 네, 그렇던 것 같습니다. 10cm랑 같이 부르신 노래 엄청 좋아요. 감사합니다. 빈칸에게 타이틀로 정유 오빠가 이제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타이틀로 해야죠. 네. 오늘 메이크업은 무슨 일로 하신 거예요? 스케줄 있었나 보다. 스케줄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혼자서 했습니다. 조금 펄도 하고 네. 실물 앨범 제발 원해요. 블랭크. 실물 앨범을 지금 네,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예정 중에 네, 있습니다. 지금 11시 한 36분 정도 됐는데 한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해볼까 봐요. 라디오 나오실 생각
있냐고 하시는데 나갈 생각 너무 있죠. 그래도 조금 몇개 나갔는데 나오고 싶네요. 지금 258명 정도 계신데 지금 안 자고 뭐 하세요? 내일 목요일인데 평일인데 미국 한번 공연 안 오시나요? 미국에서 불러줘야 갈수 있습니다. 제발 불러주십시오. 가고 싶습니다, 미국. 조천이랑 표선이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엄청 뛰어다니고 있어가지고, 포커스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케인 보이스 반응 무지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지, 막, 중고등학교 때, 치즈 음악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새삼, 제 나이를 또 느꼈죠. 달콩 씨 단콘 언제 있나요? 단콘은 제가 이번 연도 2월에 했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네, 생각을 해보려고요, 이제 슬슬. 네. 언니, 저도 중고딩 때 많이 들었는데, 이젠 어엿한 직딩이.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야. 새삼. 새삼 나이가 꽤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래도, 네. 여러분들의 중고딩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파자마가 예뻐요. 여러분은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에? 그만. 이거 아니야. 이거 물 뜨면 큰일 나. 누나 몇 살이에요? 32살이에요. 빈칸에게 부르실 때도 도자기 빚으시더라고요. 그쵸? 해피 클라리넷 소리 너무 좋아요. 박기훈님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달총님, 제주 가시면 출몰 포인트가 조천 표선 쪽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서쪽에 많이 가는데요. 조천 표선은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인보 하셨던 언니가 지은 이름인데, 너무 잘 어울려서, 안 바꿨어요, 따로. 네. 양이 밥 달라는 것 같아요. 아, 방금 채워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인사드립니다. 하이. 이번에 앨범을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딩고 촬영할 때 입으신 옷 정보 궁금해요. 저도 저의 이제 A&R 실장님인 언니가 옷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사고 싶은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친구가 조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 감사해요. 네, 저 친구가 조천입니다. 남자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옷을 이제 그 언니가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 건지. 코에 점 찍은 것 같죠? 예, 코 이쪽이랑 이쪽에 그 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니까요. 지금 두 달하고 한 20일 정도 돼서 많이 어린데 그래도 남자애여서 조금 빨리 크는 것 같아요. 뼈대가 조금 빨리 형성이 되는 듯한 느낌? 안 돼! 안 돼요. 저 퍼스널 컬러 여름 뮤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퍼스널 컬러를 이제 하러 갔는데, 여름 뮤트라고. 근데 제가 처음 했을 때는 겨울 브라이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름 뮤트라고 합니다. 피어싱 이뻐요. 감사합니다. 턱걸이 좀 하시나요? 못합니다. 턱걸이를 사긴 샀어요. 저기 이제 보이는데 사실 라운드 숄더가 너무 심해가지고 매달리려고 산 거여서 턱걸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턱걸이 바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의자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어쨌든 매달리려면은 뭐냐, 저 정도 높이는 있어야 돼가지고. 육아 끝나고 달총님 라방 보니 힐링되네요. 어이구, 육아하시는군요. 푸사가 애기인 것 같은데, 그죠? 귀여워. 매달리기는 합니까? 매달리는 거,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래도 요즘에 그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니 오늘 하루 어때요? 오늘 저는 너무 더웠고요. 일단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아유. 저는 10초도 매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거 진짜 한 10초 매달리면 진짜 잘하는 거고, 저도 한 5초 매달리나? 그리고 이거 어깨 으쓱으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좋대요. 라운드 숄더에. 왼쪽 얼굴이랑 오른쪽 얼굴 중에 자신 있는 곳은 사실 막 뭔가 자신 있는 데는 없지만 그 최근에 무슨 나 혼자 산다에 이렇게 그 공을 만들어가지고 그뭐 어디 맞추고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딱 보이는 데가 뭐주 얼굴이라고 하던데요? 제발. 제발. 블랭크는 무슨 노래인가요? 노래가 아니고 앨범입니다.
블랭크라는 앨범이고요. 그 안에 여섯 곡이 들어있고, 네, 제 새로 나온 앨범입니다. 저번에 저 친구들이 그 제가 그 화분에 물 주려고 물을 가득 담아놨었는데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그 물바다가 됐더라고요. 거실이. 오! 방금 찍혔나, 지금? 저를 도움 닫기 하고 지금 나간 거 봤어요? 개인적으로 빈칸에게 솔로 버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솔로 버전 좋아요. 솔로 버전이 그 듀엣곡은 이제 처음에 일렉으로 시작하고 그 제 파트의 어크로 이제 시작하는데 솔로 버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크로 이제 기타가 나옵니다. 아, 안 찍혔군요. 방금 제 여길 타고 이제 저기 갔어요. 와우. 뉴진스 노래 들어왔어요? 뉴진스 노래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Attention. 내가 만든 쿠키. 이것도 너무 좋고. 언니 눈이 반짝반짝하네요. 네. 오늘 좀 펄을 했습니다. 앞쪽에.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IS. 최근에 ISTJ? ISTP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ISF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ISFP였는데. 빈칸하게 부르실 때 창법 너무 좋아요. 들숨나는 소음 매력적. 감사합니다. 언니 제이예요? 제이는 근데 내 생각엔 제이는 그 일을 하면 제이가 되고 일을 안 하면 피가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 일을 할 때는 제이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휴가는 가셨나요? 여름에. 와. 오! 바다 다녀왔다고 휴가 와서 라방주 보는 중이라고. 이거 애기들 똥을 거실에다 싸놨어. 화장실 있는데 언니 바퀴벌레인 줄 알았잖아. 아유 깜짝아. 동윤이가 선생님 잘 지내시죠? 라고 그 우리 맨투맨 입었을 때 보지 않았나? 저희 봄에 보고 안 본 것 같아요. 잘 지내죠? 그냥 뭐 그냥 살죠 뭐.
눈에서 분노가 느껴지지, 왜? 저는 전혀. 애들이 무슨 실수를 해도 전 전혀 화내지 않습니다. 원래 육아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주변에서 많이 들어오시네요. 우리 곧 만나지 않습니까? 그쵸. 만나죠. 만나서 이제 못다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언니 딩고 조회수 대박이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노래의 원천은 육아인 것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통달할 수 있습니다. 언니 민난 너무 좋아요. 저 풀맵니다. 저 지금 메이크업 했습니다. 네, 민낯은 아니고요. 형님 건강하십시오라고 우리 준피가 감사합니다. 아유 또 준피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간 아껴 놓을게요. 저 요즘에 은근히 금주합니다. 진짜. 은근히 금주하고 있고요. 머리색 빠진 건 그냥 머리색 빠졌어요, 저. 풀맥까진 아니고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했는데 여러분 민낯은 아니에요.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은근히 굶주는 뭐예요? 은근히 굶주. 그러네요. 은근히 굶주. 근데 진짜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어요. 주량이. 주량이 많이 줄었고요. 예전보다는. 막 옛날처럼 막 뭔가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오늘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 하면서 막 걸어 들어갈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막 아주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몸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테라 vs 카스. 전 테라. 요즘에 테라 맛있어요. 전 원래 부어라 마셔 안 했습니다만. 진짜 웃기네. 그게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면 뭐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 쇠주 5병 그냥 먹었다고요? 아닙니다. 저 그때도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유전자 검사라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그 사은품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알코올 분해 능력 있잖아요. 100점 만점에 98점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알코올 분해를 잘한다는 거죠. 이제 가진 게 그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일이야? 헐, 친자검사는 들어봤는데, 친자검사는 제가 살면서 해볼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유전자검사라고, 뭐, 키트 같은 거를 이제 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다은님이 사랑한다고, 임혜경. 크크크크크. 다은이 지금 뭐 하나? 지금 거의 이제 12시인데
책 좋아하는 책 있나요? 여러분 제가 어제 헤어질 결심 각본 올렸는데요. 진짜 각본 재밌습니다. 저는 헤어질 결심 영화를 진짜 재밌게 봤는데 각본을 보니까 더 재밌어요. 진짜 각본 꼭 사보세요. 아 사서 한번 봐보세요. 근데 15,000원임 좀 비싸긴 함. 영원의 임달총 작업실 투어 해줘잉. 아 작업실을 진짜 제가 투어를 한번 해야 되는데 작업실 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가가지고 진짜 환기만 한 3시간 시키고 왔잖아요. 집 인테리어 구경시켜주세요. 아 진짜 구경시켜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난장판이어서 제가 한번 청소를 대청소를 하고 이제 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헤어지고 3번 봤다고요? 진짜 그럴만한 영화입니다. 저는 처음 헤어질 결심을 본 날 대사를 다 외웠어요.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이요? 우리 일 무슨 일이요? 내가 당신 집 앞에 서서 밤낮이 서성인 일이요? 막 이거 다 외웠어요. 10년 뒤에나 구경했네. 아니에요. 저는 청소를 할 때 차근차근 치우는 편이에요. 작은 방을 먼저 치우고 주방을 치우고 그러면은 청소기 배터리가 닳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에 안방을 치우고 이렇게. 언니 작사 꿀팁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작사할 때 일단은 뭐 내용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는 작사할 때 뭐 어쨌든 일기 쓰는 것처럼 ABC 이렇게 쓰긴 하는데 확실히 A 쓰고 그 뒤에 라인 맞추는 식으로 뭔가 라인 맞추려고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은 엄청 빨리 써져요 가사는. 꿀팁입니다. 청소를 하는구나 마침내. 언니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요즘에는 살짝 보기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좀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서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2시가 돌파했습니다. 후! 제가 라방을 켠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후! 모쏠은 아름다운 사랑 노래 가사를 쓸 수 없나요? 쓸 수 있죠. 왜 못 써요? 다 쓸 수 있습니다. 꼭 경험에서만 나오는 꼭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가사는 없어요. 아니지. 꼭 경험에서 나오는 꼭 경험을 해야지만 나오는 가사들이 있지만 그런 건 그런 모두 다가 그렇진 않아요. 모쏠이어서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만이라고. 원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해.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쓸 수 있습니다. 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유, 아닙니다. 아니, 초등학교 때 방학해가지고 일기 써야 되는데 계약식 한 3일 전에 일기 몰아 쓴 적 있죠. 그때 다 솔직히 지워서 썼죠. 마찬가지예요. 멈추라고요? 죄송합니다. 죽는 연기도 죽어봐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 진짜 웃기네. 오, 맞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하지만 선생님은 안다고요? 그쵸, 알긴 하시겠죠. 원래, 방학에 그런 어린 친구가 하루하루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다 루틴이 있는 거라고요, 그죠? 누나 사인 받고 싶은데 어디에 자주 출몰하시나요? 저는 어디에 자주 출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연장 정도? 오늘도 뭐 거의 한 번 나갔나? 뒤에 선인장 마이크인가요? 저거는 캣타워입니다. 학창시절에 단발머리 하셨나요? 네. 단발머리만 하다가, 단발머리만 하다가, 이제, 뭐냐, 대학 와서 좀 길렀죠. 대학 오고 그 뒤로 쭉. 형님, 일상 메이크업으로 공연해주세요. 보통 한 번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가거나? 그러긴 합니다. 저는 근데 뭐 나갈 일이 있으면 여러 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 뭐 가끔 두 번 나가잖아요. 뭐 어디 갔다가 집에 들러가지고 좀 정리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진짜. 진짜 저 좀 꺼내주세요. 나오고 싶어요, 가끔. 언니 요새도 등산하시나요? 등산, 네, 가끔 합니다. 아, 아니, 안 합니다. 요즘에는 안 합니다. 네, 너무 더워요. 네. 저희가 꺼낼 순 없잖아요. 저희가 꺼낼 수 없잖아요. 맞아요. 운동하는 거 어때요? 정말 신기한 게 저 운동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세 번. 그때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친구들도 다 일 있고, 그,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공연할 때도, 그, 뭐, 제 것만 하면 되고, 사실. 근데 이제, 밴드하고 이제 악기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른 사람 것도 막 할 때도 많고 하니까 바빠요, 엄청. 나만 안 바빠요. 아, 맞네. 작업실 들이 가야 되는데 조만간 우르르 가겠습니다. 작업실도 진짜 제습기 갈러 가나? 그렇게 간, 지금 최근에 작업할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작업실 들이 아직도 안 했습니까? 진짜 웃긴 게 작업실 온다고 해요, 막. 아, 가도 되네요, 막. 구경시켜 달래요. 안 와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거예요. 자랑이다? 근데 최근에 저는 앨범을 냈지 않았습니까?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도 됩니다. 네.
아가리 약속이래. 어쨌든 그래서 뭔가 네. 뭐 거의 뭐 지방령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도 한 뭐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한 8월 지나고 한 9월, 10월 되면은 좀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앨범 실물로는 실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아직 언제 나올 거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콘서트는 아 맞아요. 다음 주 콘서트는 아직 제가 그 2월 달에 단공을 했었어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즈 이름 바꿔야 돼요. 자꾸 집에서 숙성시키려고. 그니까요. 발효 중이에요. 네, 다음 주 공연 맞아요. 전주에서 합니다. 언니 일본에서 공연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너무너무 공연 가보고 싶어요. 저의 공연을 가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본에 가보고 싶으신 건가요? 저도 일본에서 공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발. 불러주세요. 해외 공연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저번에 베트남 공연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하고 바로 코로나 터져가지고. 꿈이었는데, 해외 진출. 언니가 제 핑계가 되어줘요. 언니 법을 안 주시나요? 법을 제가 하고 싶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왜 소식이 없지? 나도 해보고 싶은데. 해외 공연 잡히면 제발 일주일 전에라도 말해주세요. 일주일 전에 말해주세요? 그래도 한 2주 전에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저 그 SNS를 너무 안 하는 것 같나요? 제가? 저 인스타나 뭐 SNS를 제가 많이 안 해요? 소통을 많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SNS 활동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너무 뜸하다. 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니, 제가 그 최근에 그 친구한테 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주변 분한테, 근데 진짜 SNS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주인한테 버림받은 계정이라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너 진짜 SNS 많이 안 하나? 생각을 하긴 했죠. 안 하는구나 많이.
도대체 뭐하고 사시냐고요? 그니까요, 참. 숨쉬기에 살아가는 그런 느낌. 나갈 일이 있어야 사진도 찍고 하지. 근데 평상시에 폰을 보긴 하십니까? 진짜 궁금했어요. 아, 핸드폰을, 많이는 안 보는 것 같긴 해요. 뭐, 막 계속 보고 있고, 막 어디 이동할 때 계속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런 그거는 아니긴 한데, 멍 때리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어떤 거라도, 근황이라도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오, 영배 오빠 본받아주세요. 언니, 전 그렇다면 트위터를 배민 리뷰 쓰듯 써보세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셀카는 찍으십니까? 누가 찍어주는 거 말고. 하, 그쵸. 셀카도 많이 안 찍기는 하는데. 카톡 몇백 개 쌓여있진 않아요. 일하는 카톡은 엄청 잘 보기 때문에. 일할 때는 소통왕입니다. 네, 혜경아, 혜경아 뭐해? 이러면 조금 있다가 답장하긴 함. 우리 아빠는 네가 15살이라고 생각했다. 감사하네요. 알겠다고만 하지 많이 한다고는 안 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노력해볼게요. 아, 제가 원래 뭔가 이제 사진을 찍는 건 좋아하는데 뭐 그게 제 사진에는 이게 아니고 제 사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해요. 그냥 고양이라도 올려줘요. 셀카 아니라도 되니까 생존신고라도 해줘요. 알겠습니다. 생존신고, 오케이. 읽씹, 알닉씹 중에 어떤 거가 더 나쁜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읽씹을 하는지 안읽씹을 하는지? 생각보다 많은 불만에 당황한 듯한 총. 아닙니다.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뭔가, 예. 네. 그러게, 나 뭐하고 사냐? 내가 생각해도 웃기긴 한다. 너무 소식이 없는 트루먼 쇼라니. 달총 사신전 언제 오나요? 진짜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사진전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니 진짜 뭐 하나 싶을 때 소식 올라옴. 아, 진짜 웃겨. 전화. 누나 스타일 바쁠 때 익십인지 안 익십인지. 저는 근데 안 익십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번에 그 사람들이랑 막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익십이 나쁘냐? 안 익십이 나쁘냐? 익십을 하는 것보다 안 익십을 하는 게 더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반반이었는데 거의. 근데 그 안 익십을 하는 저는 편이었는데, 익십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봤을 때 뭔가 납득할 만한 이유였어요. 그게 뭔가 익십은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보낸 걸 읽었다라는 성의가 있다 라는 거였던 것 같아. 그런데 소식이 너무 없다가 가끔 인스타 라이브 알람 오면 진짜 신나서 하던 거 던지고 들어옴.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추천. 왜요? 왜? 맞아요. 읽씹은 그래도 읽이라도 하지, 안 읽씹은 그것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저거, 저런 게, 저런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예, 보긴 봤구나. 느낌? 맞아. 이쪽은 표선입니다. 표선아. 표선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조춘아, 코에 모래 묻었어요. 네, 이 고등어가 표선입니다. 표선이는 여자애입니다. 얘는 초천입니다. 아기들은, 아이들은 이제 두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집 비울 때 고양이는 누가 봐주나요? 일단 제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이 없고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언니 늘 좋은 노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척추수술 1,700만원이라고 계속. 저... 근데 너무 편해. 알겠어. 근데 요즘에 그 척추 스트레칭 많이 하긴 하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거꾸로 집사가 너무 안 나가서 고양이들이 귀찮아하진 않을까요? 인정합니다. 어제 그 손톱을 제가 깎아주다가 그 표선이라는 친구가 너무 이제 화가 났는지 진짜 제 엄지 손가락을 엄청 그 거의 찢어 발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제 걸리지 말라고 손톱 잘라준 건데. 그래서 제가 삐져가지고 피도 나고 너무 속상하고 삐져가지고 제가 안방에 저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놨거든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한 두세 시간을 나를 찾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도 혼자서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런 게 육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노묘만 키워봐서, 그러니까 노묘가 아니고 이제 성묘가 됐을 때 아이를 데려와서 성묘인 상태로 이제 노묘까지 키웠던 사람이라 악갱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근데 에너지도 정말 굉장하고 힘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손톱이나 약 먹일 때 그 성묘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힘이 세가지고. 진짜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웃기다고요? 서운했어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 고양이한테 섭섭해가지고 뭐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인생이 뭐 이러나 생각도 들고. 라방 중 가장 섭섭해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아니 이제 두 달 반 된 애기들한테 섭섭해봤자 뭐합니까? 어쨌든 여러분 지금 12시 23분인데요 뜬금 질문, 시즈님 노래 31에서 선생님 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맡고 싶으셨던 특정 과목도 있었나요? 저는 사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적은 없는데, 근데 31 때는 그 당시에 인기 있던 직업이 선생님이고 뭐 의사고 이래가지고 그 가사를 쓴 건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 된다면 전 양호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냥 지금 생각한 거예요. 달총님은 어떤 달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지금 보름달. 확실히 땡그란 달, 선명했을 때가 제일 예쁘긴 한 것 같아. 양호실에서 안 나가는 양호쌤. 양호실에서 본인이 자고 있는 양호쌤. 양호쌤님인데, 그 양호실 침대에서 안 비켜주는 양호쌤. 넌 너무 아름다워. 내 여자친구도 너처럼 독립적이었으면 좋겠어? 독립적?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나? 언니 피부 너무 부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새 좀 관리하고 있어요. 팩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1일 1팩 뭐야 사치야 안 하다가 요즘 조금 활동해야 되니까 조금 관리했습니다. 빈칸에게 실시간으로 듣고 싶어요. 짧게라도 불러주세요. 나의 빈칸을 비워둘게. 네가 다시 스며올 수 있게. 나의 빈칸을
가만둘래요 텅 비어버릴래 네가 없으면 감사합니다. 피부과는 안 다니시나요? 아, 네. 피부과는 안 다니고 다니고 싶긴 한데 분명히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할 거기 안 갈 거기를 알기 때문에 한여름밤 불러주세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내 마음도 그대 향해 짙어져가는 어둠 속에서도 난 그대만 보여요. 한여름밤이 저물어요. 요즘은 꾀꼬리도 라방을 하네. 다음 주에 신곡 부릅니다. 저도 20분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 그럼 몇 곡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해븐 아이스데이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되나요? 와, 해븐 아이스데이 진짜 안 부른 지 너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 really wanna do to you. Have a nice day. How do you do today? Good day to you. Come together. We love together. Mm. 정말 관심이 없네요. 여러분 뭐 또 듣고 싶은 거 없나요?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릴 떠올릴 때면 기억고 시간이 지나 까맣게 물이 들어도 때 우릴 잊지는 말자 이토록 아름다운 서로의 밤에 언젠가 우릴 떠올릴 때면 다시 웃으며 기억해 주기 여러분 듣고 싶은 거 이제 올려주시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노래를 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이거 듣고 싶다고 했는데 안 불러줬다 해서 안 서운하셔도 돼요. 네, 제가 바보여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 잘 다녀와요. 잘 자라는 말 매일은 못 들어도 먼저 널 보내는 날이 훨씬 더 많아도 괜찮아 잘 다녀와요 하며 나나선 들게 넌 웃으며 지내 언제까지 널 기다릴게
와, 프롬. 프롬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I don't know that I know what you need and I can see in the way when you need I can see in the way when you need if your heart is in your dream. 이거 맞나? 맹고 멋 작은 그 수줍은 미소도 가득 안긴 그대의 품만큼 따스하게 건네린 사까지도 설레해 You're my baby and I'm 주름춤 Love is you 헤어질 결심 대사 어떻게 외운 거냐고 그 헤어질 결심은 최근에 봤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봤기 때문에 외워버렸네요. 네. 아, 프롬은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돼서 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죠? 아, 퇴근 시간? 우린 완벽하지 않고 가끔 억지도 부리는 걸 때론 마음이 너무 아파 푹 주저앉고서 울고 내 지금이 그렇다면 내게 모두 말해주세요 그대를 내 어깨에 기대 찬바람에 얘길 떠나보내요 대충님 노래 아닌 것도 포함해서 요즘 애착곡 있으시면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요즘이 요즘 애착곡? 아 요즘 애착곡 뭐가 있지? 여러분 요즘에 뭐 들어요? 노래? 사실 저는 그 앨범 내고 그럴 앨범 내고 할 때 그 모니터 해야 되니까 제 노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빈카 그 블랭크 앨범을 좋아해 노래 대박 날 줄 알았어요? 나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음. 아니요. 사실 예상 못했죠. 네. 그래서 조금 놀랬죠, 엄청. 오, 좋아해. 같은 장르도 할 수 있구나. 앞으로 뭔가 이제 치즈 앨범에. 뭐, 그렇게 생각하긴 했었어요. 예. 네. 언니, MG 테스트 해보셨나요? 하, 해봤죠. 아, 저 80점 나왔어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오. 남매일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댈 보는 날.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 눈 깜빡하면 사라지지 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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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나보다 점수 높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시 해봐요. 100점 나오지 않을까? 사람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 힘들 들을만한 노래 추천해 주실 만한 노래가 있나요? 빈지노의 브레이크라는 노래 아세요? 그거 한번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너무 힘들 때는 본인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탓입니다. 본인을 너무 그렇게 옥죄지 않아도 돼요.
아,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눈만 뜨면 그대가 참 보고 싶어요. 오늘은 그대 내 곁에서 그저 머물러줘요. 그리고 내 손 잡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언니 좋아해 이 노래 저 데딩 때 아리까리 하던 애가 있을 때 딱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 들어가지고 그때 생각이 좋아해 노래 덕에 침에 걸릴 때까지 날 것 같아요. 덕분에 재밌었어요. 확실히 어떤 노래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제가 들었을 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쵸? 나는 그런 노래가 있었나? 거의 다 까먹었던 것 같아. 갯말 차차에 나왔던 노래. 그댄 내가 바라던 로맨스 어느 날 헤맨 듯해 꿈만 같은 그대 품에 Deep inside 이토록 많이 사랑하게 된 이유 저 파도처럼 내게 밀려왔었지 우린 좀 달라도 어딘가 특별해 그댄 내게 전부가 된 거죠 여우와 그댄 내가 바라던 로맨스 아니, 노래 부르고 있는데 지금 약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무슨 매너입니까? 아 예전에 고백할 때 대학교 라디오에서 How Can I도 신청곡으로 사연이랑 같이 보내서 들었다고요? 왜 이럴까 고민하고 모른 척 해봐도 그대가 보고 싶어요 시도 때도 없어요 저는 아는 내 맘을 열어둬요 날 보러 오겠죠 환한 미소 지으면서 그대는 아버지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회사 조퇴하고 집 가는 차 안에서 로맨스 흘러나와서 아직까지 로맨스는 가슴 아파서 잘 못 듣겠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앙이 갔었을 때 그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혜나언니가 쓰신 곡이 그때 딱 뭔가 그 즈음에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OMG Is that hometown 차차차 OST 넷플릭스 VN 딱지가 붙어있는데 저거 진짜인가요? 아 넷플릭스 벤남 오 신기해 신기해 하이 아 예스 we from 벤남 아우 감사합니다. Thank you. 여러분 근데 지금 41분이 다 돼가는데요. 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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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따라 따라라 따라 따라 따라라 운결처럼 Beyond my dream. 양장 안 흘리면 무슨 무슨 법 위반이래요. 승마요? 양짤, 아, 여러분, 조천 표선이의 그런 근황은, 앙녀! 라는 계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이 계정이지만, 둘째, 셋째도 올리는 계정으로. 선우정화의 고양이를 뛰어넘는 스케이트 곡 하나 가시죠. 여러분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빠듬듬드린단든든데르부르르르르. 저는 근데 스케치 잘 못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랑 같이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는데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많이 뭐 셀카든 저의 일상을 한번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 잊지 마. 잊지 마. 사람들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정말 안 돼 이러는 거 정말 진심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곧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방 자주 키겠습니다. 사진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오잖아요. 그쵸. 잊을만 하면 오는데 잊기 전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바바이. 블랭크 많이 틀어주세요.